뭐 두 분은 뭐 이벤트나 이런 거 서로 잘 챙기시는 편이신가요? 아 너무 오래 만나니까 이제 100일 단위로는 안 챙기고. 그럼요. 한 1000일 단위? 아 지금 벌써 지금 왜냐면 이분들은 100일로 따지면은 지금 100일 끝났으면 바로 또 준비해야 돼요. 어 며칠이에요 오늘이? 일단은 10년 정도 됐으면. 아 뭐 있구나. 뭐 계산하는 게 있어요? 네 이 핸드폰이. 어, 배경화면 와 윤호 씨 형 엄청 잘생겼다. 아 박서준. 아 박서준이구나. 아 박서준이구나. 아 나 아니 이렇게 봤을 때. 야. 아니 왜 자꾸 왜 분란을 만들어? 아니 아니 봐봐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윤호 씨처럼 보여. 어 아니, 약간 있어요. 약간 있네. 아니 혹시 저기 윤호 씨도 혹시 배경음악 저요? 저는 아 자신 있게 하시는 거 보니까 유정 씨. 아 이거 유정 씨죠. 이거는 네. 그래도 이게 또 아 이게 또 역시 야 먼 우주네. 네, 저 멀리 미지의 마음. 아. 요새 마음이 이렇습니까?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 저 이렇게 봤을 때 어서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게 프리랜서 모델 일을 하시나? 어 뭐 어떤 일을 하시지? 근데 박서준 씨. 박서준 씨를 배경화면으로 한 지 얼마 됐습니까? 오래됐죠. 몇 년 됐는데. 아, 이거 갖고 얘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뭐 좋아하는 거 아니까. 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쪽 일을 하거든요. 어, 모델이랑 배우 해서. 아, 그래서 네, 친구가 저도 이렇게 잘 되게 하는 바라는 마음에 해놓는. 아, 네. 아유,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네. 네. 감사하죠. 어, 유노 씨가 지금 프리랜서 모델 겸 배우를 네. 하고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아, 뭐 작품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독립영화 하고 웹드라마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조금 더 미안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좀 꿈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네. 유명하지가 않고 무명 배우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배역도 어느 순간 갑자기 작품 엎어져 버리고 막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다독여주고 하니까 고맙죠. 네. 그냥 아 죄송해요. 아 울 얘기가 아닌데. 아 그 지금껏 만나오면서. 되게 좋은 남자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속도 썩이고 했었는데 뭔가 오래 만난 거에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오왔는데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했으면은 좀 더 평범하게 수월하게 일이 착착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더 잘해줘야겠다 싶어요. 네. 저는 진성규 씨가 좋은 상을 탔을 때 그 모든 상황의 공을 아내에게 아... 돌렸던 그 수상 소감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번제 도시 진성규님입니다. 여기 오는 것만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청심만 먹고 왔는데 진짜 이거 받을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디선가 앉아서 보고 있을 제 와이프 박보경 제 와이프 배우인데 애 둘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도 많은데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보. 사랑해. 어떻게 보면 좀 일이 없었을 때도 계속 응원해줬던 그 아내분이 계셨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처럼 시간이 윤호 씨가 또 우리가 와, 저 배우 어, 스타! 어, 예전에 우리가 같이 인터뷰했었는데 그런 날이 그럼요. 오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어. 아, 그러니까. 네. 유정 씨는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저 퇴사요. 네? 저 퇴사요. 네? 어, 갑자기 또 그 분위기 전환이 확 되는데요? 아, 너 퇴사는 왜?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어딜 가나 사실 그 인간관계가. 저는 들어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같이 안타까워하고 공감하고. 그럴 때 사실 어설프게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제가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사실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어떤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전화 한번 받아주시겠어요? 네, 여보세요? 전화 한번 받아주시겠어요? 예, 여보세요? 오빠, 나... 일하는 중이니까 좀 이따 전화. 오빠, 잠깐만, 끊지 마봐. 아, 그럼 유정 씨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이게 유정 아, 씨가... 아, 리얼하게 한번 가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여보야. 아, 짜증나. 어, 왜? 또 누구야? 아, 누구야? 갈게, 내가 지금. 어? 가지고 내가 다 뒤집어 엎을게. 어떻게 오게?
뭐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와서 어떻게 할 건데? 뒤집어 없는 데니까. 택시비 좀 가면 줄 수 있어? 택시비? 나 지금 택시비 없어서 그래. 끊어. 뭘 어디 가서? 뭘 어디 가서 뒤집어 없는데? 이거 어때요? 위로가 안 돼요? 없는 거 안 돼? 네? 최악. 최악. 이거 최악이에요, 정 씨. 오케이, 전화 한번. 전화 한번 받아볼게. 아, 전화. 내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진지하게. 여보세요. 오빠. 어. 아, 나 진짜 나 못 다니겠어. 왜?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아침부터 잔소리하고 진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아, 근데 그분은 왜 그럴까 진짜? 내가 욕을 한번 해줄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도 못하는데? 내가 한번 저 퇴근할 때 너랑 같이 있다가 한번 또 귀에다가 딱 욕 한번 하고 내가 그냥 같이 도망갈까? 옆에 나 있으면 나인 줄 다 알잖아. 그럼 넌 뒤에 빠져 있어. 내가 절대 남자친구라고 얘기 안 하고 너가 딱 하고 싶은 얘기 딱 그냥 그 사람이 듣긴 듣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게 싹 하고 갈게. 그건 어때? 어, 좋다. 괜찮아? 그치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해줘야 돼. 그건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진짜.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좀 편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좀 약간 풀리는 게 있습니까? 그쵸. 아, 같이 욕해주고. 그 직장 상사 역할 한번 해주실래요? 아, 제가요? 예. 아, 저 잘하죠. 예. 야, 그럼 제가... 욕을 한번 해보실래요? 아. 유성 씨. 유성 씨. 예. 그 아까 결제하라고 한 거 왜 안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이야. 치우라는 거 하나도 안 치우고. 어? 그리고 내가 어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끝나고 회식 자리에 와가지고 깨작깨작 먹고 말이야. 그 상사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유성 씨 돈이에요? 다 우리 돈 아니야. 유성 씨 왜 그따위로 일하냐고. 이러려고 들어왔어요? 욕해. 이게 쉬운 자리 아니야. 욕해. 이게 쉬운 자리 아니야. 욕해. 앞에 욕해. 수두룩 백백이야. 뭐? 네. 어? 욕해. 욕해. 얘기해요. 알았어. 아, 우리가 이거 보여드릴게. 네. 다시. 아니. 어, 근데 너무 리얼하게 해줘가지고. 아, 너무 똑같지 마. 어, 너무 똑같이. 아, 너무 똑같이. 비슷했어? 비슷했어? 어떻게 더 이어해요? 아, 큰일 날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유정 씨가 올라왔어. 지금 확 올라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들어갑니다만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이유 세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일단 이쁘니까. 이쁘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요. 네. 또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준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인절미 같다고 했는데 지금 여자친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 빠진 인절미? 볼이 좀 빠져. 볼 빠진 인절미. 유정 씨는 윤호 씨를 사랑하는 이유? 뭐 일단 훌륭하시고. 네, 잘생겼고. 훌륭하시고 그래도. 믿음직스러워서 예. 제가 많이 의지하게 되고 저를 많이 챙겨주고 아껴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우리 지금 인절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는 혹시 뭐 같습니까?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게 콤플렉스긴 한데 인절미를 표현해줬으니 나는 그럼 흑임자. 흑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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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안 나요. 흑임자. 아, 흑임자 좋다. 인절미와 흑임자. 아, 좋네요. 흑뱀은? 정말 그 말이 찰떡궁합. 예. 흑뱀은 임자예요. 굉장히 또. 흑뱀은 예. 임자라. 그 유튜버 같은 거 보니까 삼행시 같은 거 엄청. 잘하시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삼행시 평가. 저희들은 곳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예, 2주에 한 번씩 이거 시험 봅니다. 예. 2주에 한 번, 아니, 있어요. 업체가 있는데. 5점 만점에 제 생각에 거의 4.7에서 그렇죠. 무슨 8을. 예. 그 누가 평가하시나요? 아, 있어요, 합니다. 있어요. 제가 좀. 예. 인절미로 한번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아, 저는 근데 바로 그냥 나가는데. 아니, 인절미로 가는 게 좋아요? 흑임자로 가는 게 좋아요? 인절미로 갈게요. 인절미가 준비가 됐어요? 아, 이제 뭐. 준비가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인. 인간으로 태어나. 이곳에 와 보았습니다. 절. 절대 사랑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니. 미? 미치겠네 정말. 사랑하고 싶어라. 이렇게 한번. 사랑하고 싶어라. 아 좋습니다. 예. 자 수행평가 5점 만점에 4.7에서 3.8을. 인절미 한번 주세요. 흑임자로 가겠습니다. 아, 네. 인절미 갔으니까 흑임자 한번 가셔야죠. 야 이 인절미가 좋은데. 어디 인절미 한번 줘요. 인절미 가요? 인절미 한번 줘. 아 알겠습니다. 인절미 한번 가볼게요. 네. 인절미.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마라. 아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미쳤냐 이 X. 아, 뒤에가 좀 삐쳐내려 해서. 뒤에는 삐쳐내려 해서. 뒤에는 삐쳐내려 해서. 유키스? 예스. 자, 이 중에 하나의 키워드를 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자연의 복. 자연의 복. 자연의 복. 자, 최근 이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전 세계인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곳은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대부분 국가에 걸친 거대한 숲으로 지구산소의 20% 이상을 생성하는 곳인데요. 흔히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이곳은 어딜까요? 아마존. 뭐요? 아마존. 네. 아마존. 아마존. 정답. 아. 와. 야. 아, 지금 기분 어떠세요? 지금 너무 좋아요. 어떠세요? 저도 좋아요. 자, 100만 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인생에 그녀가 없었다면 더 성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아이 같고, 더 아무 생각 없고. 없었다면 남자친구 만나면서 처음 해본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해봤을까 하는. 지금껏 나 믿어주고 잘 만나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했던 거 잘 이뤄나가면서 잘 살자. 그동안 많은 일 있었지만 우리 잘 이겨내고 버텨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도 잘 버티면서 힘내자. 잘 될 거야. 응원해. 고맙고 사랑해. 난 널 믿어. 사랑해. 부끄러워. 아, 이런 그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넥타이 풀어놓은 거 있잖아요. 하루 일과 끝나고. 예.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좀 약간 여기 좀 섹시해 보인다잖아요, 이게. 풀어주세요. 한번 해서. 네. 아, 이제 이 정도면 네. 됐습니다. 아니, 근데 왜 또 네. 육포를 가져와서 이거 찍는 데잖아. 아. 왜? 그냥 가면 되는데. 아, 이거 또 찍어요. 그냥 진짜. 가면 되는데 이거 못 가잖아 또. 아, 참. 아, 자기야. 아, 지금 온 스텝들이. 또 어디 있어 얘는? 육포 때문에 자기야. 얘는 지켜야지. 예전에 진짜 정장입고가 저희가 찾아갔던 데. 아, 저기 택배로 보내줘요. 아, 아니 아니. 예, 네, 우리 저 조셉, 네네. 예, 육포 이거 너무 네 고마워요. 네, 조만간 밥 한번 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아무쪼록 예. 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뭘 잘 좀. 다음 주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다음 주까지는 나올게요. 뭘 부탁해? 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오히려 그냥 형이 기분 좋게 가족분들과 육포만 드시면 돼요. 아, 근데 왜 이걸 카메라 앞에서 주냐고. 네. 그래서 혹시 창희 씨가 축전 하나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색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붉은색을 고를 테야. 타오르는 불꽃 너라는 바람을 만나. 마누라 조금만 더 참어. 내가 진짜 열심히 살 거니까. 알았지 마누라, 힘내. 저는 노랑색. 저는 하늘색.